네, 오늘 수급의 수상타는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건 수급이라기보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 수요일이네요. 예, 그러다가 제가 금요일 날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였네요. 7월 17일 날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리토는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닌 손실이 난 종목인데요. 아니, 세네 개 종목 중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상장한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요. 과연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담 요인이 있는지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상장한 만큼, 새로운 지금 거래량을 지금 동반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에 거래량이 상당했었고요. 그리고 상한가, 7월 19일 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7월 22일 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은 좀 어느 정도 한 23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수급은요. 일단 기관도 외국인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상장 요건이었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대로 사업 모델 기반의 기술 특례로 올라온 기업이다라는 점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원래 이 지금 사업 모델 기반 기술 특례는 1호가 캐리소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깨고 플리토가 올라왔던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잘 알고 계시죠? 캐리와 친구들? 그 프로그램은 뭐다 알고, 유튜버로 캐리언니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것도 이제 2호로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 바이오나 IT는요,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기술 특례가 이루어졌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사업 모델, 사업 비즈니스가 상당히 독창적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특례 상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리토는요, 번역 쪽입니다. 번역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플리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언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성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들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상당히 정제된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고객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구글도 있고요. 뭐 일본 쪽뭐 말씀을 드리자 NTT 도코모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 쪽에서도 고객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든가 포털 사이트가 좀 많은데 유튜브 쪽에서도 언어 번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언어 번역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정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봤더니 에이펜이라는 호주 종목이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상당히 많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 자체가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의 확보를 조금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고객사의 재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올해 영업 손실이 영업 흑자로 나타날지 이 점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조금 더 눈에 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권사의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요, 플리토에 대해서 번역
플랫폼 서비스로 언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지금 언어 빅데이터라는 부분, 무형 자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언어 쪽이라는, 언어 번역이라는 쪽이죠. 이것은 AI 스피커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언어 시장, 번역 시장의 성장성과 AI 시장의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하면서 플리토의 성장성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모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주의를 하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의 수상타는 플리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